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들.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어제도 또 선물이 도착하셨어요. 우리 사랑이님께서 또 이렇게 수확을 하셔가지고, 캐자마자 바로 보내셨다고, 맛있게 먹으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원래라면 어제 제가 개봉을 했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 출근 전에 이제 뭐가 왔는지, 이제 사랑이님이 얼마나 정성껏 이렇게 해가지고 우체국에 가가지고 이제 무거운 걸 들고 저한테 네 보내주셨다는 게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무거운 걸 들고 우체국까지 가셨다는 그런 정성이 저한테 느껴지기 때문에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심었어야 되는데 안 심어가지고 사랑이님께서 마음이 쓰여서가지고 네 맛보라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엄청 보내주셨습니다, 또. 자, 이제 열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야, 감자를 엄청 보내주셨어요. 사랑이님 밭은 억수로 이제 좋은 밭인가 봐요. 저는 이렇게 감자나 뭐 같은 걸캘 때마다 흙이 이렇게 많이 묻어나는데, 털어서 보내주셨나?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감자도 억수로 농사 잘 지으셨네요. 네, 어떤 데 보면은 이게 감자가 이제 곤보가 많이 돼가지고 이게 푹푹 들어간 게 많아서 이제 깎기도 힘들고 아니면 좀 모양이 좀 그런데 사랑이님 밭은 억수로 좋으신가 봐요. 한 번씩 사랑이님이 사진도 보내주시는데 정말 그림같이 네, 고추도 그렇고 네, 밭도 그렇고 잘 관리하셔가지고 밭을 이제 경영하시는 걸 보면은 네, 제가 많이 게으르다는 거 네.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하고 네, 맛있게 잘 먹을 것 같습니다. 딱 겉으로만 봐도 억수로 보실보실 것 같죠? 삶아서 먹으면.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농사를 짓어야 되는데 못 지가지고 마음이 쓰이셔가지고 이렇게 감자를 보내주셔서 가족들과 함께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려요, 사랑이님. 네, 제가 먹는 것까지 네,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복이 인복이 많아가지고 뭐 농사를 안 지어도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네, 복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한 개는 제가 그 수박, 애플 수박을 그냥 가만히 놔둬놓으려 했는데 뭐 희망님도 그렇고 네, 까꿍님도 그렇고 이게 호박이 아니고 같이 접붙인 데가 박이라고 다 잘라줘야 된다 해가지고 일단 잘라주고 제가 가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플 수박인 데로 가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애플 수박인 데로 왔습니다. 자, 요것도 지금 애플 수박이거든요. 애플 수박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애플 수박도 이렇게 꽃이 이제 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수박이 하나 달려있네요. 하나씩 달리기 시작하는데, 자, 이게 뭐, 어미 순이 있고 아들 순이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고 긴 게, 네, 어미 그 순이 아닐까 싶어서 일단 다섯 마디를 놔둬놓고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잘 몰라요. 자, 그래서 다섯 마디 놔둬놓고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마디 정도 놔둬놓고, 자, 잘랐습니다. 잘랐습니다. 자, 잘랐고, 이 잘랐죠. 그리고 요쪽에도 최후 긴게한 정도니까 한 다섯 마디 정도 놔뒀고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잘랐습니다. 네, 맞죠? 자, 다시 이동. 여기 이거 박을 빨리 잘라야 돼요. 박 이거 보이시죠? 이 접목했는 거라 가지고 이제 여기서 나 호박인 줄 알았는데 박이래요. 그래서 박을 이쪽 부분을 잘라줘야 됩니다. 자, 박은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자, 까꿍님 보이시죠? 잘랐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도 가장 긴 거, 어미순,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자르고. 이쪽에서도 가장 긴 거. 나는 모르겠는데. 이제 뭐가 뭔지 하도 모르겠는데. 이거 수박 달린 대로 따보면 안 돼요? 수박이 엄청, 꽃도 엄청 많이 피고, 하여튼, 요, 박은 잘랐습니다.
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거. 최대한 길게 뻗어나간 거, 요건 거 같은데. 일단 잘라내고. 최고 긴 거, 잘라내고. 이게 내가 봤을 때 의미가 없는데, 이거. 이미 내가 봤을 때는 늦었어요. 너무 많이 번졌어. 이것도 최고 많이 뻗어나왔네. 지금 많이 뻗어나왔는 거 어느 정도 잘라주고. 아, 지금 뭐 이렇게 했는가, 이것도. 큰일 났네. 잘라냈습니다. 자, 이것도 가장 긴 거. 이걸 뭘 잘라줘야지. 다른 게 잘 자란다 카네요. 자, 잘라냈습니다. 이것도 가장 긴 거. 자, 잘라냈어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잘라냈습니다. 다음 몸, 다음 쪽으로. 자, 이 집은 그냥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수박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꽃이 지금 엄청나게 피고 있거든요. 다 이게 전부 다 노란색 꽃인데, 네, 그냥 놔두나도, 네, 우리 까꿍님 말씀처럼 엄청 많이 따먹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일단, 네, 웃걸음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또 가게로 가야 돼가지고, 자, 일단 저는 가게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랑님, 네, 까꿍님, 네, 감사드리고요. 네, 하여튼 잘 먹고 잘 키워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요. 저는 토요일이라 오늘 바쁘고 끝에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